서클 안쪽에서 슛을 다시 한번 맞습니다. 골키퍼 골 맞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공여고 11번 이주현 선수가 네. 첫 번째 골 만들어냅니다. 임민수 감독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관중서 자기 얼굴 나오니까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하는 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성주여고 밀어줬습니다. 멈춰놓고 슈트! 골! 들어왔습니다. 성주여고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소리 선수죠? 예, 최소리 선수. 최소리 아까 얘기했는데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득점할 수 있는 선수라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 저도 심판으로 들어가서 그 경기를 봤는데요. 네. 서클 안쪽으로 다시 한번 네, 서클 안쪽 잡았습니다. 슈팅! 골! 네, 들어갔습니다. 이번은 전혜지 선수거든요. 성공여고. 예. 전혜지 선수가 아 6번 선수 김나영 선수예요. 예. 다시 한번 또 이제 관중. 이어졌습니다. 공을 끌어냈습니다. 네, 강진아 오른쪽으로 밀어줬고요. 강인아, 강인아. 강인아 선수 주춤 주춤 불꽃 잡고 있네요. 돌파됐습니다. 강인아 서클 안 슛! 슈팅! 넘어지면서 김나영이 멀티골 기록합니다. 네, 아주 귀중한 골을 넣네요. 이번에도 강인아의 뭐 돌파가 있었고 김나영이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공여고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임민숙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승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승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진짜 폭염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이 대회를 준비해줘가지고 또한 이렇게 우승까지 해줘가지고 너무 선수들한테 이 영광을 다 돌리겠습니다. 네, 성공여고가 최용규 감독 이후에 이제 임민숙 감독님께서 지휘봉을 맡으셨는데 아, 선수들이 오늘 굉장히 잘 뛰어줬습니다. 오늘 또 이제 김나영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아, 선수들의 플레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 다른 대회보다 못지않게 이번 대회 결승전을 특히 더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응징력을 가지고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좀 같이 경기를 끌어가는 모습들이 좀 제가 높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감독님께서 송곡 여자 중학교의 지휘봉을 맡으셨고 이제는 송곡 여자 고등학교 우승을 차지를 하셨는데 아, 부모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이 있으셨고 학교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관계자분들께 이제 감사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송곡의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교직원 분들 항상 우리 선수들 아침 저녁으로 훈련할 때마다 항상 격려를 되게 많이 해주시고 있거든요. 네. 예, 이번 이렇게 또 이제 결승을 우승을 바탕으로 모든 영광을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께 같이 영광을 나누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승하신 것 마음껏 선수들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민숙 감독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또 멀티골의 주인공이죠. 김나영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3-1로 성공 여고가 우승할 수 있었던 계기가 김나영 선수의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나와서 네. 많이 좋습니다. 아, 오늘 또 이제 관중석에서 송곡 여자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언니들의 이름을 많이 외치면서 응원을 해줬는데 네. 선수들과 뭐 그런 응원 소리 잘 들으셨나요? 네. 네. 우승한 것도 여중애들도 응원 때문에 더 힘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가족분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또 응원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엄마. 어머니요? 네. 네, 어머니께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네. 엄마 사랑해요. 아, 네. 사랑한다는 말에 뭐 많은 것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친구들과 어떻게 또 우승의 감격을 누리실 건가요? 가장 하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빨리 휴가 받고 싶습니다. 휴가요? 네.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네. 네. 놀러 가서 이제 좀 힐링?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친구들과 놀러 가서 꼭 힐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나영 선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제31회 대통령기 전국 하키 대회 여고부의 우승은 송곡 여자 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수준 높은 경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시합을 했는데요. 네. 아주 수준 높은 그 경기력으로 좋은 경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선수들의 투혼이 굉장히 빛나는 경기 아니었습니까? 예, 이제 결승전다운 경기로 선수들이 열심히 임해주고 이 좋은 경기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신 그 하키인들 또한 그런 일반인들이 좋은 경기를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게 될 텐데 제31회 대통령기 전국 하키 대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 오늘 도움 말씀은 유문기 해설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